오늘은 그뭐 진도를 다 나갔고 뭐 시험 범위 뭐는 저 리코일 전그전 강의까지가 시험 범위고 아 근데 시험 범위는 사실 이거 예상 문제가 이거예요. 저 5월 달 구현 문제하고 똑 거의 같아. 등록 목록 등록 수정 삭제를 구현 리액트 라우터 그다음에 뭐 엑시오스 제이슨 서버 이용해서 구현하기 그다음에 유스 스테이트나 유스 리듀서 둘 중에 뭘 쓸지는 무관. 5월에 본 구현 시험하고 거의 유사하고 그다음에 변별력을 위해서 약간의 응용 뭐 예를 들어서 입력된 데이터 오류 검사에서 뭐 입력 안 했다면 뭐 뭐뭐뭐 입력하세요 그런 에러 메시지가 좀 출력된다 할지 뭐 그런 약간의 응용을 제외하면 큰 틀은 5월에 본 구현 시험하고 유사할 거고. 그래서 수요일 날 시험 구현 시험을 마지막으로 이제 종강이고 그다음에 방학 때 약간의 강의 노트 한두 개 정도 더 올릴 생각인데 왜냐면 지금 그 오해성 학생의 추천으로 리액토 쿼리가 좋다는 오해성 학생의 추천으로 그 부분 보고 있는데 이게 이름이 바뀌었더라고. 그 리액토 쿼리를 텐스택닷컴이라는 회사에서 이제 회사를 차렸나 봐 이거 만든 애들이. 회사를 차렸고 거기서 이제 유지보수하니까 이름을 회사 이름을 따서 텐스택 쿼리로 바꿨고 이거 그 굉장히 좋네 보니까 굉장히 편리해요. 그래서 우회성 학생이 추천해준 이 조합이 정말 딱이네. 그 지난 시간 지난 수요일 잠깐 간단하게 소개했던 리코일로 전역 상태 관리하고 그다음에 서버 데이터는 텐스택 쿼리로 이렇게 관리하고. 서버 데이터, 뭐, 조회 또는 저장, 이런 것. 이게 구현도 간단하고 편리하고 최적의 조합인 것 같아요. 지금 이것저것 살펴본 바로는. 그리고는, 유스 스테이트나 유스 리듀서는, 이게, 아마 그, 다른 사람은 이거 안 좋아하는, 뭐, 안 좋아할 거 한다는 얘기도 들었는데, 나는 이게 마음에 들어요, 개인적으로. 그래서 아마 다른 사람들은 이 조합으로 쓸것 같아. 컴포넌트 하나 내부에 있는 상태 관리 정도는 유스 스테이트, 여러 컴포넌트에 걸친 상태 관리는 리코일, 그 다음에 서버 백엔드에 저장된 데이터의 상태 관리는 텐스택 쿼리 이렇게 세개 조합으로 유스 스테이트, 리코일, 텐스택 쿼리, 컴포넌트 하나 스테이트 관리, 컴포넌트 하나, 컴포넌트 여러 개 메모리에 있는 컴포넌트 여러 개의 메모리 스테이트 관리 리코일, 메모리에 있는 게 아니라 백엔드에 있는 데이터 상태 관리는 텐스택 쿼리 이게 세개 조합이 그 대세일 것 같아요. 근데 난 개인적으로 이게 또 이게 꽤 마음에 들기 때문에 리코일이 코딩이 간단해서 마음에 들긴 하지만 뭔가 아무튼 난 내가 많이 구현한다면 이렇게 구현할 것 같아. 뭐냐면 얘는 얘하고 난 다르게 좀쓸것 같은데. 그건 얘를 보고 나서 이제 확실히 결정해야 될것 같아요. 왜냐면 얘하고 암튼 이렇게 마음에 드는 것 같고 그다음에 리덕스는 이것은 그 옛날에 만들어진 거라서 지금 사용하기에는 불편해요. 얘가 왜 사용법이 불편하냐면 옛날에 자바스크립트로 구현하던 시절에 만들어졌는데 자바스크립트는 타입스크립트와 달리 오류 검사가 안 되기 때문에 좀 불편하지만 여러 가지 규칙을 많이 만들어서 뭐 이것도 만들고 저것도 만들고 그래서 오류를 줄이기 위한 그런 군더더기 코드를 많이 구현해야 됐었어요. 그래서 군더더기 코드를 많이 구현하는 방식이야, 불편하게. 그치만 요즘은 타입스크립트라서 굳이 리덕스처럼 불편하게 구현 안 해도 뭔가 실수하면 타입스크립트가 찾아주거든. 그래서 리덕스가 사용법이 불편한 이유가 타입스크립트가 아니라 자바스크립트용으로 만들어져서 그래요. 자바스크립트 시절에는 그렇게 불편하게 코딩을 할 수밖에 없는 사정이 있었어. 요즘은 회사 가서 리덕스를 뭐 취업을 프론트엔드 개발자로 취업을 했는데 리덕스로 구현된 프로젝트에 참여해야 된다라면 할수 없이 리덕스 공부해서 참여해야 되겠지만 그렇지 않고 내가 선택할 수 있다면 굳이 리덕스를 사용하는 건 군더더기 코드가 너무 많고 또 군더더기 코드가 많다 보니까 사람마다 어떤 방식으로 구현할지 그 선택도 꽤또 달라요. 예를 들면 자바스크립트로 구현할 순수하게 자바스크립트로 리덕스 구현할 때랑 타입스크립트로 구현할 때랑 또또 많이 차이가 나고. 그래서
회사 취업했는데 리덕스 프로젝트에 참여했다가 아닌 이상은 리덕스보다는 이런 조합이 나은 것 같아. 아무튼 지금 이거 공부하고 있는 중이니까 공부 끝나면 강의 노트 좀 만들어서 올릴게요. 그리고 또 이건 당연히 할 생각이고 이것도 여유가 되면 할 생각인데 그 인증. 인증이 있고 뭐 5S 인증도 있고 또는 스프링 부트 서버하고 JWT 인증도 있고 대충 해보고 싶은 게 이거 두 개인데 그냥 따로 백엔드 안 만들고 5S 오센티케이션으로 인증하기 그건 쉽고 그건 예제가 구글링에 보면 넘치고 많아요. JWT 인증도 예제가 많은데 근데 이제 스프링 부트 JWT 스프링 시큐리티 스프링 부트로 스프링 시큐리티 구현하고 리액트로 또 구현해서 두개 맞물려서 스프링 부트 백엔드하고 리액트 JWT 인증 구현하기 이것도 이미 그렇게 풀잭을 한 학생들도 있고 구글링 보면 예제도 많이 있는데 하여튼 나도 이 예제를 만들어서 학생들한테 이제 내년 뭐야 다음 학기 또 강의를 해요. 이번 학기에 개설했던 거 그대로 다음 학기에 또 개설해서 강의해. 웹풀만 김선영 선생님이 맡아주시고 백엔드, 프론트엔드 다 다음 학기 강의를 하니까 그걸 위해서라도 방학 때이 부분 강의 예제를 좀 보완할 생각이고 자, 그렇습니다. 그래서 수요일 날 예상 문제 알려줬으니까 시험 잘 보기 바라고.